방역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제안원 방역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여당의 청주권 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는 각계전투 뚜벅이 선거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당의 청주권 후보들은 이날 오후 청주 상당원 앞에서 4명 후보들의 이구동성으로 정권 심판을 위해 투표장에 나서달라고 호소하는 피날레 집중 유세를 벌여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간의 공직선거운동 기간 청주권의 후보 간 주고받은 설전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민주당의 청주권 후보들은 현 정부의 무능, 독선, 민생 파탄, 외교안보 불안 등을 이유로 10일 본투표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광희 민주당 청주 서원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까지 예고했습니다. 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해. 내일 4월 10일 드디어 그동안 국민들께서 기다리던 시민의 법정이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를 판결해 주십시오. 윤석열 당신은 유지야. 윤석열 당신은 파면이야. 내일 국민들의 힘을 믿겠습니다. 이광희 국민의힘의 청주권 후보든 민주당의 후보들은 하나같이 친명한게 후보로 지칭하며 복사기로 찍어낸 듯 운동권 출신의 파란 누나 이재명 아바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적은 원래는 김대중 노무현의 계보가 있는 민주적인 그리고 논리적이고 괜찮은 진보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사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그런 세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청주에 공천을 받은 민주당 후보 넷을 한번 살펴보시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이 하나 갖다 놓고 복사기 위에 올려가지고 네 번 복사하면 청주 후보 네 명이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 파란 색깔의 이재명 아바타.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은 유일체제가 어른거리는 1인 사당이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은 나라나 국민의 안위, 우리 후대, 후손들의 미래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표를 국민들 상대로 사기 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력에 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수민 국민의힘 청주청원 후보는 범죄자 이재명 앞에 충성하며 출근하는 친명행제 후보를 선택할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해 출근하는 일꾼을 뽑을지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충북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뛰고 있는 저 김수민이 느끼는 이번 선거 딱 하나입니다. 이 선거 된다. 이 선거 된다. 이 선거 된다. 범죄자 이재명한테 출근하는 권력의 앞잡이들이 아니라 국민에게 출근하는 국민의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꼭 끝까지 힘을 내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 서원 후보는 윤석열 정부나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을지 모른다며 하지만 선전선동으로 정권 심판하고 나면 달라지는 게 있나 결국 민생을 살리는 일도 집권 여당에 힘 있는 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일꾼론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엄중한 시기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국정 발목 잡으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아니요!
돈 풀어놓고 그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에게, 우리 당에게 모두 떠넘기면 여러분 나라가 좋아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민주당 세력 청주 4개 선거구를 운동권 일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세력은 청주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들은 국민의힘의 청주 후보들은 진짜 민생을 생각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가려서 하나하나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법률 전문가 김진모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진매가 공정이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은 청년 김수민이 젊은 세대와 부모의 마음과 공감해서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청주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전문가 김도훈이 청주의 북쪽벨트 바이오 산업, 첨단 산업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김동원이 경제를 살립니다. 선전선동이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정정부가 서승우가 있습니다. 서승우가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조직하고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후보를 운동권 일색 평생 제대로 일 안 하고 남 비난하고 데모하던 민주당의 후보하고 비교해 주시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일할 사람입니까? 누가 민생을 책임질 것입니까? 기호 2번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주 동안 여러분들의 민생,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 자녀들의 세계를 저희들이 보듬고 보살피고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문메이커스TV 김철수입니다.